이 이야기는 1983년 노르웨이 푸켓에 있는 해양시 추선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이다. 평소처럼 작업을 준비하던 다이버들 이들 앞에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우선 다이버들이 심해로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다이버가 심해 잠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잠수 전에 미리 감압 챔버 내에서 장시간에 걸쳐 점차 압력을 높여 체내 압력을 올려야 한다. 반대로 심해에서 잠수 작업을 완료한 뒤에 지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감압 챔버 내에서 서서히 압력을 낮춰 체내 압력을 대기압 수준으로 낮춰주어야 한다. 잠수 후 압력을 낮춰주는 과정은 단순한 압력 적응뿐 아니라 감압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잠수부들이 다이빙 배를 타고 심해에서 고압 상태 그대로 수면으로 올라온 다음 같은 압력에 맞춰진 감압 챔버에 다이빙 벨이 도킹하면 감압실로 이동하여 천천히 감압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했다. 다이빙 벨과 감압실은 양쪽에 문이 달린 좁은 통로 트렁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심해 잠수 후 다이빙 벨을 타고 올라온 잠수부들이 감압실로 이동한 뒤에 감압실 쪽 문을 닫으면 다이빙 벨과 트렁크의 압력을 천천히 뺀 다음 클램프를 풀어서 다이빙 벨을 분리하게 된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인원을 다이브 텐더라고 부르는데 바이포드 돌핀에서는 감압실 쪽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다이브 텐더였던 윌리엄 크레먼드가 클램프를 풀면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감압실은 심해 작업 압력에 맞추어 구기압 상태였기 때문에 클램프가 풀리자 압력이 폭발적으로 배출되며 잠수부들과 다이브 텐더들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끔찍했던 사고로 잠수부들과 다이브 텐더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 먼저 윌리엄 크레먼드는 다이브 텐더였고 그는 무려 8기압의 힘으로 튕겨나온 다이빙 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고 다이버 3명 에드윈 카워드, 로이 루카스, 비온 베르게슨은 신체 내부 압력 9기압 상태에서 순식간에 1기압에 노출되어 폭발성 감압 급격하게 압력이 내려가는 현상으로 목숨을 모두 잃게 된다. 추후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급격한 저압에 노출되었기에 모든 혈액이 동시다발적으로 끌어올라 순환이 멈청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또 한 명의 다이버 트루스 헬레빅은 감압실 문을 닫으려 문 앞에 서 있을 때 사고가 발생. 9기압의 감압실 내부 공기가 1기압인 외부로 뿜어져 나가는 과정에 휩쓸려 덜 닫힌 문틈으로 몸이 구겨져 뽑혀나가며 전신이 작은 조각으로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의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완전한 수습이 되지 못했다. 윌리엄 크레먼드와 함께 다이브 텐더 역할을 수행했던 마틴 손더스도 튕겨나온 다이빙 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건졌다. 폭발성 감압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부검 결과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우선 공통적으로 심혈관, 뇌혈관 등 대부분의 동맥과 정맥혈관 내에 대량의 기체가 존재했고 대동맥과 정맥, 흉곽, 간 등 내부 장기들에서 다량의 지방이 발견되었다. 급격한 감압으로 인해 혈액 속의 다량의 기체 방울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피에 녹아있는 수용성 지방 단백질들이 변성되어 다량의 불용성 지방질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사후 경직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나 결막에 수포가 생기는 점 등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진공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신체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우주에서 진공의 맨몸으로 노출되면 압력 차이로 인해 몸이 터진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이 사고의 경우 신체 내부가 외부보다 8기압이나 높았음에도 사망자들의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1기압 차이에 불과한 우주 공간에서는 압력 차이로 사람의 몸이 터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끔찍했던 사고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며 추후 이 실제 사고는 파이오니아라는 노르웨이 영화로 제작되며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다.